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모델 Y의 좀 더 디테일한 점과 모델 S, 렉서스 RS, BMW X3와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전기차니까 디테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전기차니까 저는 오일 체인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일 필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혹은 있어도 그 모터 안에 패키징 돼가지고 별로 이런 부품이나 파츠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김없이 모델 Y도 오일 필터가 있습니다. 아,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반 자동차에 쓰이는 오일 필터랑 역할은 같으나 있는 위치가 다르죠. 어디 있냐면, 기어박스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어에, 물론 전기차도 기어가 있습니다. 다만 트랜스미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어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오일이 채워져 있고 오일 필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매뉴얼에서는 제가 어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 오일을 갈라라든지 이제 오일 필터를 교체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가 폐차될 때까지 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모델 Y에서는 오일 필터가, 이게 모델 3도 있거든요, 오일 필터가. 그래서 모델 Y에는 이게 사라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역시 모델 Y에서도 오일 필터가 있습니다. 갈 필요는 없지만 기존 차에 이런 파츠가 있다라는 점이 참 신선했고요. 만에 하나 어쨌든 저 부품이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갈 필요가 없겠지만 필터에 문제가 생겨서 성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기차답지 않게 갈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모델 S와 모델 Y의 비교표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조금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이 모델 Y가 큰 것 같습니다. 모델 S는 테슬라의 제일 큰 대형 세단인데, 거기에서 실내 공간을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 아무래도 모델 Y가 SUV다 보니까 천장이 이게 높다 보니까 다 헤드룸이나 이쪽 이 레어 헤드룸, 프론트 헤드룸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S가 모델 Y보다 넓은 건 레그룸들입니다. 심지어 뒷좌석 레그룸은 모델 Y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실내 공간이 모델 S보다 조금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카고를 보면 트렁크도, 물론 이건 접었을 때의 얘기지만, 뭐 접지 않으나 접었을 때나 이게 SUV니까 좀 더 크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모델 S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헤파 필터와, 심지어 이 슈퍼차저도 이 모델 Y에 비해서는 딸리죠. 근데 뭐 200kW나 250kW나 아마 몇 분 차이 안 날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충전할 때 아주 빈깡통으로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끼켜야 5분 안쪽으로 차이 날 것 같은데, 한 2분, 3분? 이 주행거리랑 이 헤파 필터를 제외하면은 도대체 모델 Y가, 아, 근데 이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미국에서 워낙 SUV 돌풍이 세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마 세단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델 S는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모델 Y랑 지금 이게 아마 중형 정도의 이제 중형 SUV라고 보여지는데, 대형 세단이 와도 중형 SUV가 훨씬 더 공간이 넓다라는 점이, 그리고 이걸 봐서는 아, 모델 S도 모델 Y가 모델 X를 좀 잠식하지 않나 싶었는데 모델 S도 잠식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되긴 합니다. 아, 빨리 이 사태가 이제 진정되고 실제 한번 저도 이 크기를 한번 체감해 보고 싶습니다. 이걸 살까 말까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이 정도 실내 공간이라면은 아마 시승하고 나면 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나왔다는 게 확 와닿네요. 참고로 이거는 퍼포먼스 모델끼리의 비교인데요. 모델 3 퍼포먼스와 모델 Y 퍼포먼스. 아니, 확실히 이 주행거리 280은 이 퍼포먼스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차가 뭐 여러 대 계시고 성능 좋은 중형 SUV가 필요하시다면야 당연히 모델 Y이긴 한데, 280마일이면 이거 실제로 일반 차와 달리 항상 전기차는 버퍼를 좀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1-20%의 최소한의 버퍼를 가져가게 되면 이거 벌써 한 200마일, 그러니까 320km, 350km 정도 타게 되면 정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빨리 충전해야 되는데 280은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정말 추구하신다면은 역시 모델 3가 더 적합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옥타 밸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밸브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세밀한 쿨런트 컨트롤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제 레인지가 한10% 정도랍니다. 야, 이거 없었으면, 지금 퍼포먼스 모델이면 그10% 까면은 그 결국 한 250, 한2 정도? 10%를 감소시켜버리면요? 그 정도였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술들을 테슬라가 대량으로 모델 Y를 팔기 위해서는 특히 퍼포먼스 모델을 생각하면은 이런 최대한의 기술 집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80도 지금 깝깝한데 저기 250대면은 모델 X의 이제 옛날 버전들이 초창기 버전들이 그 정도였는데 대충 이런 후기들을 들어보면은 깝깝해서 어디 멀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동네에서 그냥 유용하게 쓰는 대형 SUV지 250이면은 진짜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테슬라가 왜 집약했는지를 좀 모델 Y 퍼포먼스를 보면서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쥐어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요즘 미국의 유튜버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차를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 저도 이거 라브4랑 토요타 라브4랑 모델 Y를 비교했는데 전혀 의외로 경제성은, 그러니까 성능과 자율주행으로 모델 Y를 타는 거지, 경제성은 얘가 이겼죠,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기름값이 너무 싸서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얘는 그리고 차 가격이 워낙 싸죠. 지금 보면 렉서스 이제 450H와 BMW X3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버전들, 혹은 뭐 아닌 버전들이다 할지라도, 이 보시면 내연기관보다 당연히 이제 모델 Y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저렴한 그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매번 이제 엔진 오일을 갈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러니까 시간을 좀더 세이브한다는 게 실제 오너로서는 좀 체감이 됩니다. 여기 나온 가격들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딜러십 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타이어도 아마 코스코나 이런 데 가면 좀더 싸게 갈수 있을 텐데요. 제가 벤츠를 소유하고 있는데 딜러십에 가면은 오일만 갈아도 거의 30만 원 내야 됩니다. 이거 90불에 절대 못 갑니다. 이거는 아마 서드 파티나 동네 이런 카센터 가서 가는 가격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최소화됐는데 이 리스트를 보고 느낀 점은 생각보다 싼 애입니다. 아, 제가 진짜 그동안 뭘 몰라서 이게 그냥 딜러십 가서 갈아가지고 비싼 가격에 갈았는데. 여기 이렇게 표를 보니까 의외로, 물론 전기차가 더 훨씬 싸긴 하지만, 내연기관도 이렇게 동네 카센터나 이렇게 절약을 해서 갈면은 생각보다 싸다는 점. 그리고 이런 럭셔리 브랜드랑 비교를 해도 지금 여기 계산한 것들은 지금 보시면 거의 아마 이게 갤런당 2불이 넘는 걸로 계산하니까 25마일 가니까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1불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반토막 내면은 한 750불? 그러니까 한 1년에 15,000마일이면 2만 킬로 이상 뛴다는 건데 이 정도 했을 때도 이제 연료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정말 전기세가 비싼 동네에서는 이 격차가 더 줄어질 테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절약 메인테넌스에 가격이 역시 절약되는 거 보면은 역시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뛰어난 성능으로 탄다는 게 저는 체감이 확 되고요. 아, 참고로 마지막으로 머스크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 얘기하기 전에 아직 모델 Y의 감가상각이 어떻게 될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모델 3의 감가상각 그래프인데요. 이에 10만 마일을 뛰어도 와. 예측치가 아마 여기도 또 써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모델 3도 데이터가 충분하진 않죠. 이제 모델 S를 베이스로 감가상각을 봤을 때 다른 독일 3, 4 브랜드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은 벌써 아우디가 제일 감가상각이 빠른데요. 아우디나 BMW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만 마일 오면은 거의 반토막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데 주행거리 기준으로. 테슬라는 무려 16만 킬로를 뛰어도 원래 가격의 지금 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서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현재로서 자율주행과 그러니까 메인테넌스를 덜 해도 되니까 제 시간을 벌어주죠. 경제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서드 파티로 가신다면 크게 체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난 자율주행과 부가 기능.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머스크 형님이, 아, 이게 참 오너로서 진짜, 참 약간 깝깝한 점인데요. 계속 이제 머스크님이 올해 안에 스마트 서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차를 이제 테슬라는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인 프린트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적은데거나 이제 공터에서 쓰라 그러지 이제 일반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써져 있긴 한데 올해 말에 머스크님이 이제 알아서 날 내려주고 이젠 지가 알아서 주차도 할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100% 신뢰를 못하죠. 왜냐면 여러 번 지금 자율주행을 딜리버리 한다고 하셨는데 많이 이제 틀렸죠. 기아는 지금 한두 번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자꾸 이 말에 마음이 왜 이렇게 심쿵심쿵 하냐면은 지난 영상에도 오토파일럿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이런 걸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차가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뻥이 섞여 있다라는 건 저도 아는데 자꾸 차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차가 자꾸 발전하니까 기대를 갖게 돼요. 이게 안될 확률이 더 높은 줄 알면서도 차는 계속 발전하거든요. 이게 만약 차가 전혀 발전하지 않으면은 기대를 1도 안 합니다. 이 거짓말하지 마 이러겠는데 차가 조금씩 혹은 그러니까 충분히 체감할 정도로는 계속 차가 이게 나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런 면들 때문에 이런 감가상각이 덜 떨어지는 건데 차가 계속 발전하고 바뀌니까요. 아, 올해는 올해 말 이거 기대로 해도 되는지. 아, 이게 좀못 믿어오면서. 아, 참 이게 차가 계속 발전하니까 자꾸 마음이 싱쿵싱쿵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